앞서 질문을 듣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들었던 부분 계속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남짓 증언에 따르면 제가 파악하는 시간은 10시 넘어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9시까지 있다가 갔다 그랬는데 그 9시까지 고영태 증인도 같이 있었죠? 언제? 고영태 씨도 12월 12일 날 네, 같이 있었습니다. 고영태 씨하고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님하고 네네. 노성일 증인하고 같이 의논했던 내용을 아까 조금 이야기하다가 네네. 4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 7시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네네. 4시간 내지 5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네. 그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또 5시간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점만 간략하게 뭘 이야기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간략하게 이제 녹취록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테이프도 삼성. 전달했죠? 네? 테이프도 전달했겠네요? 녹취 테이프도? 예, 녹취 테이프, 이렇게. 녹취록하고 파일하고 녹취 파일하고 그다음에 삼성 파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일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거, 독일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등가적 가치를 줍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이 관련 인을 만나서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하고 우리 동료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도 같은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해서 동료 의원들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특검에서 이 사안도 같이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태 증인 조금 전에 계속해서 이제 동료 의원의 질문에 이야기하면서 영태하고 하다가 고영태 씨하고 하는데 고영태 씨하고 증인하고 관계를 간단히 좀 설명해 줄래요? 한국체육대학교 구학번 동기고요. 영태는 저하고는 20년 지기입니다. 예, 네. 오랜 친구네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증언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증언하다 보면 제가 할수 있는데 증인이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카피했다고 증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동의 안 받고 남의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처벌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또 최순실 씨 노트북이라고 자꾸 증언하는데 친구인 말 조심하세요. 엑스메일의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말 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도 질문할 때 얘기 안 했습니다. 선배다면 선배답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친구인 고영태 씨는 못 쓴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못 쓴다. PC, 노트북은 사용하십니다.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태블릿 PC 못 쓴다 분간해서 좀 그랬죠. 예, 그 이해해 주시길 알았어요. 알았어요. 바라겠습니다. 예. 훈계하지 마세요. 증인은 증인답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법률적 조력자라는 건 김기동 검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차은택 씨가 국내에 귀국하기 전에 법률적 조력자인 김기동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죠. 받았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 그 말씀드린 개인적인 겁니다. 생각을 이 부분은 그런 상상력을 갖고 증언을 합니까? 제가 왜냐하면은 같은 맥락에서 저를 좀 변해서 그 상상력을 갖고 증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저도 이거 들은 말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관계들을. 들은 말씀이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박범계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에 저는 답한 것뿐입니다. 아니, 법률 처음에 밥이 바뀌었어요. 법률 조력자의 그대로 우리가 바꿨으면은 차은택 씨가 들어올 때 김기동 검사장의 또저저 법률 조언을 받아서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증언한 내용은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과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진실과 그러면 틀릴 수 조금 있습니다. 전에 앞에서 질문 동료인의 질문할 때
우병우 수석과 또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 고영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고영태 씨가 만약 제가 말씀드릴 때 고영태와 이성한 씨하고 이제 대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덜 전해 드린 거고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고영태 씨의 평소에 네. 그 말하실 때 동료 친구 20년 사귀었으니까 네. 진실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말은 잘 안 합니까? 진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요? 가슴 아팠던 거는 제가 한 그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평소 진실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말에 대해서 영태는 진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은영 의원 증인. 네. 그래서 어제 그 윈에 보면은 다 담았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고영태 씨가 상무라는 명함을 펴고 고민우 상무라는 명함을 쓰고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 말 안 썼다 이렇게 증언했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요. 지난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나왔던 청문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의원님 질문에 고민우라는 이름 쓴 적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런 적이 없다. 본인은 그거 안 쓴다. 그런 이름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쓰는데 사실상 그거는 미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쓰는 걸 봤죠. 쓰는 걸 뚝 들었는데도 네, 쓰는 걸 봤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것은 제가 이 증인들의 증언 선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내용을 진실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이야기 충돌하고 있어요. 한쪽은 생각이 충돌이겠죠. 고영태 증인이 고영태 씨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박근영 씨는 진실과 좀 그래 멀다 이렇게 먼 이야기도 많이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이라든지 이 사안의 본질에 가까운 것들은 저는 고영태 씨가 100% 그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법률 조력에 대한 위원장의 질문에 노승일 씨가 한 증언은 이겁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 의견과 생각으로 다시 그 물줄기를 바꿔놓으셨는데 노승일 씨가 법률 조력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들었고 그동안 노승일 씨가 사귀었던 20년 지기인 고영태의 품성과 이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정황, 분위기 그리고 입국 순서, 검찰 수사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아까 위원장의 질문에 답한 그 의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음 질의는